그 당시에 작곡하신 게 아 가을인가. 그게 네. 그때 작곡이 그렇죠. 요즘도 많이 네. 가을마다 부르지만 네. 그것이 3학년 때 쓴 것이죠. 중앙고보 그렇죠. 3학년 때 네. 고등학교 학생이 쓰신 건데. 아 그때는 중학교 3학년이죠. 중학교 3학년 그렇죠. 그렇군요. 중학교 그렇죠. 3학년. 그리고 이제 중앙고보 5학년 졸업반 때 네.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네. 동아일보 신춘문예현상 모집이 있었어요. 네. 작곡이. 네. 그래 작곡에 응모를 했더니 잘못해서 1등 당선이 됐습니다. 잘못해서? 네네. 당선이 되니까 알아들었습니다. 그렇죠. 그 당시만 해도 음악을 한다면은 그 집안 망한다고 집안에서 풍각쟁이가 나오면은 집안 망한다고 해가지고 음악 전공한 것을 아주 극력 말리는 상태였는데 그 당선이 되고 보니까 그 소질을 살려야 된다. 그렇다면 음악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그때의 여자 학교로는 이화여전내 네. 음악과가 있었지만 네. 남자가 다닐 수 있는 학교는 없었어요. 학원은 네. 있었지만 소위 그 인가 맡은 아하. 학교가 없었죠. 네. 그래서 결국은 일본에 가서 작곡을 전공하게 된 것이죠. 아 그러셨군요. 그 가곡을 시작하신 게 그러니까 결국 가려나가 처음 가려나가이죠. 네. 그건 언제 작품인가요? 그게 그러니까 39년 1939년 네, 그렇죠. 일제 마렵 6년 그렇죠. 전이군요. 그렇죠. 네. 제가 학교 가기 직전에 작곡한 거죠. 저 악보가 그게 원본입니까? 그렇죠. 하, 1939년 거. 그렇죠. 저 어떻게 6.25 동년에도 잘 보고. 저번만은 꼭 가지고 다녔죠. 네. 1939년 12월 3일 짝입니다. 하. 네. 전 음악 박물관에 들어갈 줄 네. 그래가지고 12월 말일까지 작품을 네. 제출해가지고, 그게 당선이 된 것이죠. 하, 그랬군요.